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낙연을 국무총리 시킨 이유. 이거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을 국무총리 시켰다는 것을 탕평 인사라고 생각해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탕평 인사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되게 슬픈 사연이 있어요. 뭐가 있냐? 노무현, 문재인,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냐? 바로 호남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내려가서 문재인 필패론, 박지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호남에서 뭐죠? 국회 의석이 넘어갈 때 나는 호남이 저를 버리신다면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분들 가장 아픈 트라우마가 뭐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개혁 정부가 시작됐는데 제대로 된 개혁을 하나 완성시키지 못하고 좌절했는지 아세요? 바로 호남의 민주당의 배신과 그 당시에 바로 탄핵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옆에서 탄핵당하는 것을 문재인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고 있었을 때 집권하자마자 호남이 배신을 하면서 호남 국회의원들이 배신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도에 탄핵을 당하면서 자초되는 것을 그 당시에 옆에서 문재인이 보면서 호남에 트라우마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든지 호남을 안고 가야 되고 호남을 우군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누구보다도 그 트라우마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시절부터 호남을 정말 호남에게 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자마자 노무현 정부는 호남과 부딪혔냐? 바로 대북 송금 사건 특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호남의 그 당시에 동교동계는 노무현을 쳤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호남의 동교동은 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했냐? 대북 송금 특검을 노무현 정부에서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특검을 노무현이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부글부글 끓어갔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바로 탄핵을 시켰던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문재인 대통령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친노 친문과 관계가 없는 전남 지사의 토착 그냥 전남의 지사로서 자기 정치 생명 유지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불러야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중심이었던 이낙연, 조세영, 박지원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끌어안아야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가장 국무총리를 뒤도 안 보고 이낙연을 시킨 거예요. 또다시 호남을 정권 초기부터 친문 패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하면 또다시 개혁을 방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친노와 친문과 거리가 먼 이낙연을 불러다가 국무총리를 앉히면서 그래서 호남을 끼워놨다라고 하면서 왜 임종석이 비서실장이 됐는지 아세요? 임종석은 친노와 친문이 아니에요. 친문이 아니에요. 임종석은 누가 봐도 그냥 박원순 저기 서울시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을 임종석을 데려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앉힌 거고 친노 친문과 전혀 관계없는 이낙연을 국무총리를 앉힌 거예요.
개혁을 반대할까봐, 호남의 민심이 넘어갈까봐. 그래서 시작부터 호남을 끼안으면서 임종석 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렇게 시작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건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시작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실장, 그리고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믿을 만한 조국 장관을 민정수석에 앉혔던 거예요. 조국 장관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조국 교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이 뭐예요? 검찰개혁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서거하게 만든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학자이자 검찰개혁의 시대정신을 같이 하고 있는 바로 조국 장관님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호남과 척을 지면서 어떤 개혁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바로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을 바로 앉히면서 국정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친노 친문의 트라우마가 바로 대북 송금에서 시작됐다. 그 대북 송금의 시작은 결국은 노무현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바로 호남과 척을 질 수밖에 없었고, 호남 동교 동계는 노무현에게 부글부글 끌어서 한나라당과 손잡고 바로 탄핵에 이르렀다. 이게 팩트예요. 제 말이 조금이라마 팩트에서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 때 반대표를 던졌다? 그건 아니죠.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을 국무총리 시켰는지 이 내용을 좀 아시고, 그쵸? 이런 정치적인, 그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오늘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때 반대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자료가 나오죠. 그때 열린민주당 의원들,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눈물을 흘리고 절규했던 게 누구냐? 어? 유시민, 정봉주, 정청, 그 당시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완전 육탄전을 방불케 하면서 의사봉 못 들이게 하려고 유시민 그렇게 절규할 때 한나라당과 스크림 짜갖고 열린 우리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한 게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었어요. 임종석 의원도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임종석도 그 당시에는 열린 우리당 사람들이었거든요.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그 당시에 민주당이 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는지, 그 원죄는 대북 송금에서 시작됐고, 그 대북 송금을 받아들임으로써 호남은 이미 노무현 정권과 반대 진영에 섰고, 그래서 한나라당과 동조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백원우, 맞아요, 송영길, 유시민, 뭐 다 우상호, 우리 민주정 서른,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작은 호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호남을 끌어안으면서 이 정권이 시작했던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